<목소리> 어. 문이 열림에서 만나는 두 사람 이전 그의도 입구에서 프루서는 어색했고 루카는 이 인간이 여기 있는 것에 당황합니다. 이렇게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만났으니 왜인지 설명을 하는 프루서. 그 사람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루카의 집에 먹을 것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대로 매니저는 마음을 정했고 떠나기 직전 루카의 이적 절차와 함께 힘들어하는 그녀를 부탁했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 아이의 짐을 해결해준 이 난자라면 분명 루카의 짐도 들어줄 것이라고 그녀를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말이죠. 그녀의 이적과 함께 그녀의 앞을 부탁한다는 이 약속, 그리고 이 음식이 그 약속의 척장. 매니저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것은 없고 더 이상 남아있을 시간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무책임함은 그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긴 했지만 찾아가도 그녀를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매니저는 그에게 맡기고 루카의 말대로 꿈을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랑 지금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며 푸르서에게 하르내지만 이미 자신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답하는 푸르서 다시 한번, 한번더 루카가 무대에 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매니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소원이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 오늘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스카우트를 하러 올 것이라며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갑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적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루카는 본 소속사랑은 그저 업무계약만 되어 있었기에 큰 절차 없이 이적은 순조로웠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그녀는 계약지 풀이라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며 소속사 역시 그녀의 펑크에 대응은 하되 크게 나무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 스토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네요. 결국 매니저는 루카에게 한번더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는 전개. 이는 이미 5화에서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했던게 본 5화에서 제가 누구의 사직서라는 이야기에서 원문을 보신 분들은 제 발언이 이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직서의 원문은 타이쇼네가이즉 퇴사소원서로 이 뜻으로 보아 그 사직서의 주인은 매니저의 약혼자가 보낸 것이고 그 결과 매니저는 소속사에서 퇴직이 돼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더 이상 루카에게 상관할 수 없는 입지가 되었기에 더더욱 매니저가 그녀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렇기에 그는 우리 푸르사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코토의 짐을 해결한 그라면 분명 루카도 구원해줄 것이라며 물론 현 단계에서 루카는 아마이를 넘어 츠바사를 증오하고 있고 시나루의 이벤트 선들의 11월 스토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프루서 역시 그녀에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스카우트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제 남은 스토리는 단 2화. 이 안에 단판을 지어서 윙그로 어떻게 이어질지.